둘, 셋, 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무덥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또 사회적 격리 때문에 수영장을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리 만족시켜줄 바로 마인크래프트 건축으로 워터파크 짓기! 자, 여러분들 오늘 워터파크 오늘 평범하게 안 지을 겁니다. 자, 이 작은 블록으로 작은 워터파크 만들 거야. 자,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이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작아지잖아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꿀벌이나 뭐 블록을 설치하고 나가보세요. 네. 그러면은 안에 블록하고 꿀벌들이 소환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세상에서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서로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시청자분들이 투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건축 시작해 보죠. 고고씽 출발. 자, 오늘 멤버들이랑 건축 대회 할 건데요. 오늘 워터파크 짓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 작은 월드에서 멋진 워터파크를 지을 건데 오늘 뭐 지을 거냐면요, 바로 오늘 황금 블록으로 짓는 것보다는 뭔가 테마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 꿀벌 워터파크 지으려고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일단 아래 블록 다 깔게요. 자, 올라가서 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지어봅시다. 그럼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오늘 꿀벌 느낌으로다가. 자, 미끄럼틀을 지금 조금 더 미끄럼틀 뼈대를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이거 벌집으로 만들어서 뭔가 더 벌집 느낌이 나게끔 만들고 있어요. 뭔가 되게 귀여운 워터파크가 탄생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대충 미끄럼틀은 맞는 것 같거든요, 친구들. 그러면은 여기다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물을 뿌려서 물이 잘 내려가야지 워터파크 아니겠습니까? 오, 잘 내려가! 뭔가 끈적끈적한 것 같으면서도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좋아. 잘 내려가고 있어. 여기 또 막혔고, 여기 또 막아주고요. 끈적끈적한 것 같으면서도 잘 내려가잖아? 여기 아래는 물로 꽉 채우도록 할게요.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래쪽은 또 물로 꽉 채우고요. 물로 꽉 채워주고 여기는 그냥 바닥은 풀로 바꿀까요? 풀로 바꿔서 뭔가 황금보다는 풀로 만들어서 꽃하고 그 벌을 이렇게 방생하고 키우는 곳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뭔가 조금 더 벌 느낌이 나는 그런 워터파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의 작은 꿀벌 워터파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잘 지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어봤어요. 다른 멤버들은 저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이제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내기를 할 건데요. 작게 보니까 진짜 이쁘다. 자,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죠. 뿅.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멤버들이 모두 다 워터파크를 모두 건축하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손에 지금 워터파크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귀엽죠? 네. 자, 그러면 누구부터 워터파크를 공개할까 하나. 저요. 오케이, 진일 때부터. 나부터. 자, 이 몸에 워터파크를 내 치고 노래. 와, 워터파크. 진일 때 워터파크 가보겠습니다. 뭐야, 간단하면서도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뭐야, 테이블도 있고 휴지까지. 23,000달러? 야,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뭘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네. 1인분 여기 써놨습니다. 바베큐 1인분에 23,000원. 아 이거 이게 바베큐예요? 네. 여기 써놨어요. 귀엽다. 바베큐가 왜 이렇게 비싸? 왜냐면 여기는 한철 장사를 하기 때문이죠. 아 바베큐 여기서 이거 시식도 할 수 있고. 아 일단 제일 중요한 워터파크나 한번 타보죠. 위에 올라가서. 오케이. 워터파크가 제일 네. 중요하니까 한번 타볼게요. 뭐야? 아 이거 보트 타고 보트 타야 된다 보다. 보트 오케이. 보트가 안 나지네? 보트. 밀어줄게. 재밌네요. 여기 다이빙대도 있어요. 아 다이빙대 있다. 다이빙대는 야 재밌겠네. 가자. 다이빙대 가자. 다이빙대. 가자! 와, 스릴감 있어요! 와, 여러분들, 쥐늑대가 만든 워터파크. 네. 스릴감 넘쳐요! 아, 쥐늑대 거? 아, 제가 쥐늑대보다 잘 지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김리아 거 보겠습니다. 김리아가 지은. 외관부터 귀엽습니다. 뭐야? 뭐야? 여기 얼굴 있어, 여기 얼굴. 여기 봐봐. 여기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봐야 돼? 이게 워터파크에 흙 있는 흙 뭐야 이거? 야 거지 워터파크인가 본데? 뭐야? 흙터파크래. 위로 가면 안 됩니다. 아 어디로 가죠? 여기 위로 올라가라고 써 있어. 아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보자 읽어보자.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환상의 나라 리아의 워터파크 올라가서 일로 쭉 가서 보트가 있죠? 네. 여기 보트 타서 와! 예! 빨라. 오! 스릴감 넘치네. 재밌는데? 어떻게 재밌는데? 리아의 워터파크. 오, 재밌는데 이거? 한 번 더. 같이 타면 재미가 두 배. 오! 야, 너무 재밌어요. 자, 좋고. 나가죠. 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는 오케이. 수건이의 어떤 워터파크가 준비되어 있을까? 자. 오케이, 제 꿈 워터파크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화산 워터파크인가 봐. 와. 아 들어가 보죠. 일단 화산 워터파크. 가자. 뭐야 나 좁아. 문탁은 나가시고요. 아 나가 봐. 위로 가봐. 네, 이거 등산을 해서 여기 정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화산을 등산해서 이게 뻥 하고 터지는 맛이 아 일로 들어가야 돼? 네, 한 명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깨문을 풀고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아 그냥 풀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죽진 않겠지? 아 죽겠구나. 깨문 하시고 와도 됩니다. 예. 그럼 제 거 좀 보관해 주세요. 자. 오 큰일 났다. 자 저 밟습니다. 화산 워터파크. 거기 들어가서 좀 레버를 밟으시면 이제 뻥 하고 터지는. 아 레버를 밟아야 됩니까? 예. 화산 워터파크. 아 물이 있어. 물이 있긴 하네. 오! 오! 재밌긴 하네. 아 일단 내가 나가서 한번 봐볼게. 간다. 자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작게 어떻게 터질 것인가. 갑니다. 네. 과연. 와! 사람이 올라왔어 진짜. 네, 저 위에다가 용암 좀 부어주세요. 딱 어울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암 워터파크 맞고요. 저요 테마에 저요. 맞게 잘 지은 것 같아. 용암 워터파크 다음. 예. 네. 뭐야 다음.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죠 이건? 거북이 워터파크. 약간 바다를 연상케 하는. 거북이를 태운 건가요 지금? 맞습니다. 거북이 워터파크. 거북이 테마를 하셨군요. 자 네,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 올라가서 보트 타볼까? 오! 예. 이거 스피드감 있는데? 스릴감 넘치요. 오! 아슬아슬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이야! 와우! 너무 재밌어요. 한 번 더 타요. 재밌는데? 어부기 놀이. 자 다음에는 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거. 아 왜요? 제 것도 아직 안 봤어요. 그래요. 님 거 보시죠.
큰일났다. 나 얘네들 이렇게 잘 지을 줄 몰랐는데. 잠깐 왜 어떻게 나가지? 그거 오케이. 자, 저는 네? 어린이용이에요. 어린이용. 어린이용 오케이. 어린이용 정글 워터파크. 네, 여기 앵무새들이 많이 있어요. 앵무새를 하나 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자연... 씨앗을 드릴게요. 재미가 두 배인가요? 그냥 귀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씨앗을 들고 네. 여기 말고 저쪽에 있는 애들 꼬셔가지고 어깨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일로 와, 넌 내 거야, 빨강이. 얘야 신나가지고 어깨 들썩들썩 거리는구만. 어깨 탔습니다. 귀여워. 워터파크 타고 싶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워터파크. 아니,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딱 들어가는 거구나. 아, 들어가서. 네, 여기 이제 보안 요원, 안전 요원. 안전 요원. 이 친구도 안전 요원. 올라가서. 열. 올라가서 이제 온몸을 던지는 거야. 한 번 더 탈래요! 재밌어요! 잘 지웠는데? 알겠습니다. 숲에 있는 앵무새 워터파크. 잘 봤고요. 저는 꿀벌 워터파크를 지었습니다. 모두 들어오실 꿀벌이들이 다 없냐? 자, 여기 꿀벌아 봤어. 네. 일로 들어오시죠. 제가 지은 벌집 워터파크. 야, 끈적끈적해. 자, 올라오세요. 일로 사다리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트 타고 싱싱싱싱 달려보세요. 좋아. 싱싱 달려라. 자, 배달에 빼앗았어. 운전하세요. 재밌어요. 재밌지. 야, 끈적끈적해. 아래 내려가면 수영장도 있고. 범퍼카다 범퍼카. 그리고 게임 모드 푸시고 한 벌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재미가 두 배. 게임 모드 푸시고 벌 때리시면 이제 재미 두 배입니다. 야, 꿀벌 때릴게. 벌 알았습니다. 야, 나한테 그래. 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멤버들이 지은 작은 워터파크 모두 다 보았는데요.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에 네,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